예쁘나 하늘색 셔츠 입으면 진짜 이쁘게 생겼다고. 얘는 또 미모가 트렌드 중에 역대 미모야. 아니, 뭐 진짜. 나도 많이 봤는데. 역대 허드레예요. 안 돼. 제가 아까 MBTI가 I여서 칭찬을 받으면 아뭐 어떡해 뭐 어떡해 뭐야? 제가 일할 때도 칭찬 받으면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술을 먹어버려요. 칭찬받으면 이거 한번 해주면 되지. 아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너 E 같은데 아이다. 저 아이예요. 난 너무 E야. 옆에 기빨리죠 사람들이. 저는 메이크업 샵을 그 해운대 장산역에 있는 라는 곳을 댕겨요. 거기에서도 머리하고 메이크업 받죠? 얼마씩 드는 거야? 하루에 6만 원씩. 근데 못하면 돈이라도 들여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얘는 쌩얼도 예쁘니까. 낮에도 쌩얼도 예쁘잖아. 쌩얼 예쁘려고 또 그렇게 돈 들인 거잖아. 맞아요. 여기 쌩얼이 예쁜 애들이 다 예쁘시죠? 다는 아니고 몇몇 있어. 낮에 보면 예쁜 애들 초롱이. 맞아요. 초롱이 얼굴 빛이 나죠. 피부 좋은 애들은 낮에. 피부가 맞아. 그러니까. 효리. 다들 남자 손님들 와가지고 효리 보고 입 벌리고 있잖아. 아니에요. 인기가요 MC가 더 닮았어요. 아, 누구? 인기가요 MC가 지금 아마 배우 김지은 씨라고 알아요. 그분이 천원짜리 변호사에 나왔던 그분 말씀하신 거 맞죠?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손님이 천원짜리 변호사, 천원짜리 변호사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그 배우 닮았다는. 이쁜 것도 그렇고 효리씨는 다른 뭔가 매력이 있다고. 정말 너무 깨끗한 이미지잖아. 매력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저는 옛날에 예쁘다는 말이 제일 좋았는데 요즘에는 매력 있다는 게 매력까지 있어. 좋은 맞아 것 같아요. 좋은 거야. 안녕하세요. 근데 갑자기 또 예뻐지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로 싸지 언니. 나 오늘 약간 그거 같다. 여자 쌍둥이 같긴 하네. 나 아까 그말 하려고 했어. 난 너무 좋아. 랑이는 또 좋아할 텐데. 이게 배사체야. 이런 좋아. 맞아요. 여자 대부 같다고. 먹어요. 네. 랑이 언니 이거 드실래요? 예, 이거 효율 많이 달라졌다. 옛날에 그런 거안 참고 물어보고. 아니 저 자꾸 그런 프레임을 쓰지 않았대요. 많이 달라졌댔잖아. 짠짜 더 먹었으니까. 효리님 꽃정보도 잘 알려주고 너무 친절하다고 하시네요. 국제 협찬 받았대요. 국제 협찬 받았어요. 그 진짜 다른 데로 말안 하면 너 들어오면 이나는 이제 제가 아이유 이겼잖아요. 아이유가 그거 말이에요. 누가 보면 잘하는 아이유 나가리 누가 봐도 짝퉁 티다 나는데. 아왜 그래요. 아 이거 굿즈 아니에요 여러분. 굿즈 아니에요. 이제 장난친 거예요. 굿자. 아니 굿즈가 아니라 이 무늬 자 무늬가 굿처럼 굿자. 나 봐라 굿자. 굿굿굿뜰때 쓰는 굿자. 너 이거 할줄 몰라 들어보자.